28장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여 얻는 복과 또 불순종을 인하여 받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부분이 1절부터 14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저주에 대한 내용은 15절부터 54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거의 3배에 달하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신명기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그 계명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주의 본문은 앞선 축복의 본문과 병행을 이루면서 그 단락의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상반된 관계를 우리가 명시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복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요. 심판이나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축복의 말씀에 이어서 저주의 말씀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더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별다른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따르는 것은 저주와 고통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거역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자녀와 그리고 토지와 소산이 소와 양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의 결과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의 생축에 이르렀던 것처럼 불순종의 결과도 자기 자신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 미쳤던 것처럼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상황과 또한 현실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죄를 저지르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냥 걸리지 않으면 돼, 다른 사람이 모르면 돼 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다 보고 계십니다. 죄는 자기와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지요. 순종에 의한 복과 불순종에 의한 저주가 동일한 순서대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세밀해졌던 것처럼 저주의 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한 번 두 번 어기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것을 자꾸만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할 때 복의 지경은 줄어들게 되고 저주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불순종과 저주의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순종하며 복을 받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복의 길로 담대하게 걷도록 하십시오. 저주에 대한 이런 엄중한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다시 말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속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고이고 또한 사실은 간절한 사랑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엄중한 경고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저주는 그 행위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이 불순종하고 그 결과로 그 저주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리 예고하심으로써 그 백성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가 머물렀던 그 저주의 자리를,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듣는다면 경고는 그 삶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본래 목적하였던 그 바가, 경고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니느웨에 내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심판의 경고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는 불순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다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유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복과 저주가 모두 둘 다 자신뿐 아니라 자손 그리고 주변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한 고통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비가 오지 않고 해가 비추지 않는다면 땅은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하여도 그 자녀들까지 불순종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은 그 영향력이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오로지 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하고도 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을 섬기고 저주의 길로 심판의 길로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결과는 저주와 슬픔, 고통뿐입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또한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신앙의 변질을 막고 심판을 막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참으로 무서운 사실은 이 심판의 주체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듯이 심판과 저주의 주체도, 그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열거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염병, 열병, 폐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와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이 절대로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저주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노시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가나안 땅의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땅은 철과 같이 단단하여져서 과일과 곡식이 생산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파종을 하여도 그 씨앗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싹이 나지 못하고 또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목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재앙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목할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압 평지에 서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8장 이후에 열거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마치 이런 저주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막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모든 재앙을 겪은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거짓을 행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모든 재앙을 겪고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삶이 구원과 복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천여 년 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던 그 율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명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의 생업에 온통 충만하게 내리는 그러한 귀한 하루,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